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IT 부품주가 지금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IT 부품주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3월 중순부터 계속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오른던 그 특정 종목군만 좀 올랐었던 부분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쪽에서의 어떤 자금이 좀 빠지면서 IT 부품주 쪽으로 해서야 고른 매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날그날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이 지준율 인하한 부분들이 내구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IT 내구재라고 한다면 뭐 스마트폰이 될 수 있겠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감금 되다시피 하니까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 뭐 노트북 같은 경우 이런 IT 기기의 수요는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면 세트 업체들이 일부 부품에 한해서 조금 그 재고를 좀 늘린다는 공급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돼서 어떤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OLED 쪽은 뭐 삼성은 당연한 거예요. 그 기준은 당연했습니다만 삼성은 이제 대형 OLED 쪽에 좀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OLED 패널을 적용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까지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그 태블릿 PC 시장에서의 OLED 패널이 한 1,200만 대, 올해보다 한 두세 배 정도의 증가를 보여주고 매년 한 15에서 20% 이상 성장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그 태블릿 PC는 거의 뭐 노트북 크기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AR, XR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제품도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OLED도 최근에 보면은 조용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부품주 쪽, MLCC 이런 부분들,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MLCC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 꾸준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OLED, 뭐 어저께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지금 3%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노스 첨단 소재도 뭐 5%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뭐 많이 오른 종목이 좀 된다라면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코세스 같은 기업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IT 부품 뭐 기판이든 디스플레이든 반도체든 저는 꾸준하게 4월달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부품주 중에서 OLED와 그리고 MLCC 업체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진 팀장님. 자, 조선주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업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준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는 좋지 않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기대 좀 해봐도 될까요? 조금은 앵커님의 어떤 기대 부합하는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실적이고요.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실적 개선폭이 또 확인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 시동을 걸리지 않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 우스갯소리로 이게 가오대 중자가 이제 무궐중이라가지고 무겁게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제여서 오늘도 현재 조선주가 이제 상승의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를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뭐 수주가 연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LNG선을 거의 독점하고다시피 하다 보니까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국 조선사가 올해 수주 목표 29%를 또 달성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또 3분기에는 또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연간 목표치의 42%가량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수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도 나왔지만 올해 사상 최대 매출 5,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매출이었고 이번에도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조금 만 원대에서 13,000원대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선주가 추세적으로 좀 상승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국조선해양이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흑자 전환된 부분들은 확인이 됐지만은 흑자 개선폭이 생각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봐집니다. 실적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추가 상승은 제한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조선 후판 가격 지금 철강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후판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마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비용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초기 비용들이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얼마만큼 또 실적 개선 폭이 확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 6월 이후에 받았었던 흑자 수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올해 2분기부터 흑자 개선 폭을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흑자 개선폭이 좀 만족스럽다라면은 아마 완만하게나마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리고 한국가번 뭐 1승 같은 종목들 일단 관심을 가지되 좀 긴 관점에서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긴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이후에 흑자 개선 폭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SM코어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6대 핵심 산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해서 민간 투자 550조를 유치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계속 진행해주겠다.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K-칩스법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반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SN코어는 SK 좀 그룹이긴 한 계열사로 편입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SK온이라든지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2차전지 관련된 수주는 그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수주는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정적인 매출 구조 뭐 이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SK향 수요 그 수주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이제 고점 돌파를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완만하게 올라와 주면서.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 8,500원, 9,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한 6,300원. 최근에 그 3월 달이죠. 3월 달에 좀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6,300원이기 때문에 6,3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는 2월부터 현재까지 박스권 상단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아직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M코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 6,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뭐 OLED라든지 그리고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AI라든지 로봇 관련주의가 조금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국면에서 추세가 괜찮은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면 좋겠다는 판단에 신성 델타테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로봇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현대차 그룹이 잘 아시겠지만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군사용이라든지 사람이 로봇 쪽으로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타트업인 모빈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모빈이라는 회사를 좀 설립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경기도 수원 쪽
쪽에 있는 주상복합단지에서 이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 관련돼가지고는 아시다시피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현대차가 군사용에서 산업용 이런 로봇 쪽에서 이제는 의료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생활 어떤 배송이라든지 쪽으로 현재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과 사업을 이제 같이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뭐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의료용 로봇 엑스브를 현재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에 대해서 또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실생활에 연관된 로봇 쪽으로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로봇 사업과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성 델타테크를 오늘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보통 2차 전지로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가 작년 11월 달에 로봇 사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부를 신설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과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개발에 현재 이 회사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로봇 사업의 어떤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선에 붙여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일단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로봇 사업부의 신설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관련 내용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